저는 오늘 블로그 속의 컨셉 기획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스위치를 켜다의 현병욱입니다. 제가 컨셉 수업을 들으면서 12주간의 교육 기간 동안 너의 기억에 가장 뇌리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표를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특별한 컨셉이 있는 식당인데 이 식당은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될까? 분명히 컨셉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정의를 늘 내리지 못하고 식당들을 바라봐 왔었는데요. 특별한 컨셉이 있었던 식당들이 전부 다 이 표 안에서 설명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것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서 그걸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식당은 이 할머니의 평소 습관이 서비스로 발현이 되어 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컨셉이 만들어진 식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쿄 콘서트리를 갔을 때 한 카페를 갔는데요. 일주일에 이틀, 그것도 6시간만 영업을 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는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이 컨셉화되어서 많은 다른 카페들과 차별화가 되어 컨셉을 만들어 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모든 컨셉들은 이 표 안에서 설명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과 경험을 블로그에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접근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알고 생각하게 된 것들을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스스로 자가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을 때 5일 동안 썼던 6개 블로그의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안에도 지금 아까 내가 그 표에서 봤던 컨셉 기획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블로그를 쓸 당시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동탄 북광장 뉴욕 삼합이라는 것은 우리 식당이 위치하고 있는 상권과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만석이 이 녀석이라는 것은 우리 식당의 규모와 좌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삼합 승부수를 준비하다는 메뉴의 유형과 판매 방법을 나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포스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마너는 손님과의 서비스 응대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중2병 그리고 뉴욕 삼합은 우리 식당에 갖고 있는 철학과 브랜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적어놓은 포스팅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는 우리 식당에 오시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물리적인 증거를 기록해 놓은 포스팅이었고요. 화성에서 온 후식은 내가 손님에게 후식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기도 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과자를 판매함으로써 부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컨셉 기획의 요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저희 뉴욕 삼합의 매출 그래프인데요.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블로그를 처음 쓰기 시작한 온라인 마케팅 17기를 들었던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 블로그 시작의 지점이 저 화살표 지점입니다. 처음 3개월 동안 제가 블로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 지금 돌이켜보면 막바지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놈의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시점이었고요. 끊임없이 계속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요것들이 코로나 제한이 풀리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3개월 만에 300%라는 매출의 상승이 일어났고요. 급격하게 올라간 매출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신이 있었던 것은 제가 그동안 컨텐츠로 쌓아왔던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었고 그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 역시도 저는 계속해서 기록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수정해야 되고 어떤 것을 더 보완해 어떤 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과 경험들을 끊임없이 저는 블로그에 기록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매출의 등락은 있었지만 약 15% 내의 등락은 있었지만 떨어지면 다시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매출의 우상향을 기록하면서 약 1억의 매출까지도 올라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회식 컨셉이라는 기획을 하게 된 동기인데요. 우리 식당은 장점이자 단점이 있었습니다. 메뉴가 딱 한 가지였다는
장점이기도 했지만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뉴가 5만 5천 원, 6만 5천 원, 8만 5천 원이라는 싸지 않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우리 식당의 강점은 넓은 공간과 직접 구워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단일 메뉴이고 생소한 메뉴라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점심보다는 저녁 위주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 결과 나는 점심보다는 저녁에 타겟을 둔 컨셉을 잡아야 되고 개인으로 오는 손님보다는 단체 회식을 유치하고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컨셉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적 개월, 3개월에서 4개월 기간 동안 끊임없이 블로그를 적으면서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제가 뽑아냈던 우리가 잡아야 할 회식 컨셉의 기획의 주요 요소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주로 저녁에 집중되는 단체 회식이기 때문에 술과도 함께 어울리는 컨셉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약점인 점심의 취약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둘 수 있는 저녁에 집중을 하자라는 것이 목표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 회식 관련된 팀들을 적더 우리 식당에서 만족시키기 위한 컨셉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녁 회식팀으로 매출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근처에 삼교대하는 회사들에서도 점심에 회식을 하는 수요가 저희 식당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녁에 식사와 술과 함께라는 컨셉으로 늘 강조를 했던 이 술이란 부분 역시도 낮에 여유롭게 낮술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저희 식당을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도 유입이 되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점인 저녁 회식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 컨셉이 그대로 이어져서 낮에 점심의 매출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또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상대하려고 하는 우리가 컨셉을 잡고 주요 타겟 고객층으로 설정을 했었던 단체 회식 고객들은 넉넉한 예상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쓰는 돈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조그만 사소한 이벤트도 이들은 큰 만족을 느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는 역시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블로그에 썼던 것이 결국은 이 SWOT 분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제 가능한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분류한 뒤 강점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며 위협을 고민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어보면 코로나 시절에 마케팅, 특히 회식과 관련된 마케팅은 그 누구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꾸준하게 컨텐츠를 쌓아가면서 코로나 제한이 풀리는 그 시점에 나는 분명히 이것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주 운이 좋게도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매출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회식 손님만 타겟으로 하면 회식이 수요가 줄어들 때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위협도 늘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늘면서 그 회식 손님들이 주말 손님으로 이어지면서 평일보다 주말에 매출이 더 증가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늘 염두에 두고 그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이런 원칙을 두고 컨셉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관성이었습니다. 내가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하여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좋은 날은 하고 좋지 않은 날을 한다면 일관적인 컨셉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내가 단발성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용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식당은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지만 내가 컨셉으로 잡았던 회식의 컨셉은 단순히 음식을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이용 목적과 이용 상황에 따라 즐거움과 재미를 동료들과 함께 느끼러 오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용 목적에 관련된 원칙도 세웠습니다. 또한 음식의 맛이 단순히 손님들의 만족을 주는 요인이 아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요인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마케팅은 결국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서비스 중에는 일방적인 서비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컨셉을 만들자라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대표되는 것이 테이블상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외에 우리가 컨셉으로 하는 단체 회식 손님에게는 문자를 보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상황에서 기프티콘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혹은 최신의 유행의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받아들여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 각인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도 정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맥타워 같은 건데요. 당시 동탄 북광장에서는 저희 집이 식당에서는 최초로 소맥타워를 도입을 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한 손님들은 그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내가 제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켈리도 동탄 북광장에서 일품진로도 제일 많이 팔았고 그런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던 맥주를 냉동고에 보관함으로써 처음 봤을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각인 효과와 선점 효과도 꼭 원칙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에 따라서 소비자가 우리 식당을 기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손님들의 머릿속에 우리 식당은 기억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경우에는 나가는 길에 무조건 사탕을 쥐어줬었는데요. 저희가 우리의 폐점 소식을 알리는 블로그에 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늘 사장님께서 손에 쥐어주던 사탕을 받았던 우리 딸이 너무나 속상해하네요 라는 댓글을 보면서 나의 이런 원칙과 서비스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었습니다. 제가 컨셉 기획의 구성 요소를 배우고 난 뒤에 컨셉을 잡기 위해서 브랜드, 상권 입지, 규모 좌석은 이미 나는 식당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뉴 유형이나 식사 시간, 물리적 증거, 테마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필요했고 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용 목적과 이용 상황을 이용을 하면 나는 우리 식당의 컨셉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컨셉이 바로 단체 회식을 유치하는 단체 회식을 많이 하는 컨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용 목적과 이용 상황에 따른 컨셉이 명확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가격, 판매 방법, 영업 일수, 영업 시간, 부가 수익 방안들을 고민하게 되었었고 이때 제가 회식을 컨셉으로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드리는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가장 큰 타겟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조건 중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만약 이 컨셉이 통한다면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의 인원만 더해지면 그것도 저녁 시간을 타겟으로 하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 5시간 동안 같이 일해줄 수 있는 파트타임 직원들만 두 명만 더 더해져도 현재 매출에 내가 4배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것들이 제가 회식을 컨셉으로 잡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컨셉을 회식이라는 컨셉을 잡으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비스의 개선이었었는데요. 이것 역시 손님들, 내가 타겟으로 하는 회식 손님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손님들이 중간중간 일어나서 편의점에 가서 숙취해소제를 사오는 모습을 보고 그 귀찮은 작업 내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점에 가면 하나에 드링크 하나에 5,000원에 팔지만 나는 이런 구성을 통해서 당신들의 귀찮음을 해결해주는 물론이고 검은 봉지에 편의점에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파는 것처럼 약국의 감성을 담아 약국 봉투에 담아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판매도 하기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좋아서 이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식당에 오셔서 이것을 주문하는 손님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만족도로 이어지면서 이 집의 특별함, 우리 식당만의 특별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 일품진로 세트고요. 소맥타워 그리고 저희가 직접 구워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컨셉으로 잡았던 단체 회식팀의 같은 경우는 넉넉한 예산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음식을 제공을 하고 비싼 술을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선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멘트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고기를 구워드리면 보통의 경우는 고기 관자를 따로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장님 고기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 구워드렸던 대로 똑같이 한 판을 준비해드릴까요? 라고 저희가 멘트를 하면 손님들은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기 추가 관자 추가를 하면 3만 원이었지만 똑같은 것을 한 판을 더 주문을 하면 8만 5천 원의 매출이 올라갔는데 손님들은 추가로 주문했을 경우에 자신들이 직접 구워야 됐지만 한 판을 더 주문하면 저희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구워드리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만족도도 올라가면서 저희의 매출도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품진로를 팔면서도 손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오크43이라고 43도의 일품진로가 있는데 그거 준비해드려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한번 줘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품진로를 동탄 북광장에서 제일 많이 팔았지만 오크43도 제일 많이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손님들의 우리가 컨셉으로 잡았던 타겟 고객들의 기호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 멘트를 점점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의 매출도 올릴 수 있었고 판매도 제일 많이 한다는 결과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향상, 특히 우리가 컨셉으로 잡고 있는 단체 회식팀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약 70명의 손님이 우리 식당에 올 경우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식당을 예약을 해서 단체로 문자를 뿌립니다. 그럼 우리 식당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어떤 음식을 파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식당을 방문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서비스 케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도를 어떻게 높이지? 라고 생각했었던 게 제가 블로그를 써서 그 링크를 손님들에게 보내서 단톡방에서 뿌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우리 식당에 올 때 단톡방에 뿌려진 이 컨셉을 맞춘 회식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읽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만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보냈던 문자는 사진 한 장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문자 안에 링크도 들어가고 당신들을 위한 어떤 컨셉이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냈던 문자 내용이고요.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문자 내용이 길어지는데요.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도 적기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컨셉으로 했던 단체 회식팀들은 때때로 각자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다른 장소에서 군집화되어 그 그룹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시면 모두 모여서 오지 마시고요. 따로따로 그룹별로 와주시면 저희가 더 서비스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손님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한 요건들이었는데 같이 모여서 와야 되는 것을 고민했던 손님들에게도 이것은 좋은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는 외국인들을 많이 모시고 오는 회식팀까지도 저희 식당에서 회식을 진행했었는데 그런 외국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 1550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600여 개 가까운 식당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하나하나 축적이 되어 나가면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리고 컨셉으로 잡은 회식팀에 관한 글이 누적이 되면서 제가 보여드릴 블로그의 내용에 이런 것들을 제가 의식해서 심어 넣어서 저의 컨셉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컨셉 기획의 구성 요소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미리 이걸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은 키워드화되어 제가 쓰게 마련인데요. 이 키워드 역시조차도 컨셉 기획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해놓은 게 신라스테이 근처 북광장이라는 것은 컨셉 기획에 들어가는 위치와 입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심었던 것들이 결국 내가 만들어놨던 컨셉을 컨셉의 구성 요소 안에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포스팅을 써서 손님들에게 문자로 보냈는데 손님이 오해를 하셨
아니 제가 오해를 하고 문자를 보냈었던 겁니다. 이게 손님이 외국인 손님이 대여섯 분인 줄 알고 선물을 준비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외국인 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준다고 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저희가 그 정도 준비해 드리려고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네 저희 65명 중에 60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저는 차라리 잘 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재밌는 일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등심을 파는 곳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컨셉을 계속 발전시키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 우리 식당에서도 등심이 꽤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언제 기회되면 내가 한번 예약으로 주문을 받아서 한번 팔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외국인 손님을 모시고 오겠다는 손님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사장님이 한국의 BBQ 문화를 조금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조금 다른 부위는 없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때다 싶어서 한우 등심은 어떠실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손님께서 그걸 덥석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판매하지 않는 메뉴이지만 내가 팔아보고 싶었던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 이날 손님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키조개 관자는 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손님에게 한우는 팔았지만 새송이버섯하고 표고버섯은 내가 서비스로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문자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보냈고 손님들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60명의 외국인에게 선물을 준비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미 우리에 대한 너무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에 추가 매출을 일으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손님이 전부 다 받아주셔서 많은 매출을 올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상차림이 사실 저희가 팔지 않는 메뉴가 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물파전이나 계란말이 같은 경우는 저희 메뉴에 없었던 건데 이거 역시도 저희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채식주의자가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그럼 저희가 야채는 있는데 혹시 해산물 드시면 관자 이용해서 파전 하나 붙여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손님들 반응이 좋다는 것을 듣고 이때 역시도 손님이 외국인들 중에 채식주의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손님께서 제안해 주셨고 저희도 제안을 받아들였던 메뉴로 계란말이하고 해물파전이 들어갔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스페셜 오더로 저는 표현을 했고요. 이 손님들은 외국인에 특화된 회식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의 술들을 경험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저희 매장에 있는 모든 술들을 다 세팅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손님이 오케이 하셔서 저희 매장에 있는 모든 술들을 팔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혹시 내가 컨셉으로 잡고 있는 다른 회식팀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늘 물리적 증거를 남겨놓고 그것을 블로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게 그건데요. 손님이 주문했던 건 왼쪽에 그냥 등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심을 준비하고 표고버섯하고 새송이는 서비스로 드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손님께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원래는 주문하신 거는 투풀 등심인데요. 투풀 등심에다가 저희가 서비스로 표고버섯하고 새송이버섯을 얹었어요. 근데 장흥에서는 여기에 키조개 관자를 추가해서 장흥 삼합으로 드시는데 어떻게 저희가 관자 추가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이미 60명에게 선물을 준다는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사장님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해주세요. 비용은 저희가 다 지불을 할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목표 고객과 타겟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넉넉한 예산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손님들의 기분을 좋게 해서 그 손님들의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매출과 내가 팔고 싶은 것을 팔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팔았던 등심 라벨을 제가 붙여놓은 거였는데요. 혹시 나중에도 누군가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면 예약 주문으로만 받습니다라고 판매 방식도 이렇게 안내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날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 회식과는 다르게 모든 외국인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전 세계 지부가 있는데 이날 모든
지부가 한국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 모르고 이 사람들끼리도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준비했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선물은 이것이었습니다. BTS 앨범 20장하고요. 테라 스푸너 20개, 과자 20개였는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재밌는 요소였습니다. 특히 BTS 앨범 같은 경우는 제가 회식팀한테 종종 선물로 드렸던 건데 경품 행사를 할 때 자체적으로 경품을 준비해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양주 준비하고 와인 준비하고 뭐 커피 뭐죠? 머신 뭐 이런 거 준비해왔는데 제가 BTS 앨범을 주면 이거는 거의 무슨 꽝 같은 느낌의 선물이었는데 이날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선물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 외국인 손님이 통역을 모시고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 준비해 주신 선물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글로 남겨놓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사진을 찍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물리적 증거로 항상 남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들을 주로 받아야겠다고 컨셉을 잡고 이 사람들을 타겟 고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자기들도 한 손에 쟁반을 들고 그 위에 술을 갖고 다니면서 손님들 사이사이를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Do you wanna? Do you wanna? 해가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복분자도 팔고 점장님 그러면 맥주 중에 우리 제일 비싼 거 스텔라 갖고 가서 제가 팔아볼게요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Do you wanna? 하니까 이 사람 딱 만지면 저스 몸 맞으면서 이렇게 따주고 그것도 이제 그 스푼으로 탁탁 따주면서 또 외국인들하고 어깨동무까지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것들을 이런 손님들이 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컨셉들을 전부 다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이러면서 점점 발전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우리 식당을 만들 때 우리 식당을 컨셉을 정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수업을 듣는 내내 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경험 없이 이 내용만을 가지고 이런 컨셉을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도 좀 부족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제가 회식을 컨셉으로 하는 식당을 만든다면 컨셉의 기획의 구성 요소인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제 블로그에는 회식 손님들과 관련된 기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컨셉을 배우고 회식 손님에 관련된 컨셉을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회식 손님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 이를 분석을 해보면 회식 컨셉에 맞는 강점과 약점을 꾸준히 발견하면서 타겟 고객의 요구와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노력을 하였고 타겟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서 회식 컨셉 요소들의 교집합을 찾기 위해 꾸준히 애썼습니다. 소비자 분석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블로그를 통해 회식 컨셉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배우고 싶었던 컨셉 기획을 배우면서 제가 했던 서비스와 블로그에 담긴 내용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론으로 정립해놓은 것들을 나는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미리 내가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식당을 폐업을 했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누군가의 식당에서 컨셉이라는 스위치를 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매출 상승이라는 증폭기의 스위치를 켜서 매출 상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스위치를 켜다의 현병욱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수업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컨셉이라는 것을 정말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만 이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김은갑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